재산세 55조. 자, 평균적으로 이제 세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재산세는 그래서 딱 기본 키워드가 뭐예요? 재산세는 고지 납부. 보통 징수죠?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 산, 금. 절대로 세가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특정 시점에 과세하는 거죠? 뭐가 나온다? 과세 기준일. 항상 현재를 갖고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잖아요. 몇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란 용어가 나온다. 그럼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온다.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과세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인이죠? 시군 구세. 재산세 주인은? 이번 공부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면 이번에 진짜 코피 터져요. 1년 더 해야 돼. 1년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열심히 하신 분은 60점 맞게 출세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열심히 안 하고 얼렁뚱땅한 사람은 절대로 60점 못 맞아요. 이번 시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뭐다? 난이도가 없어. 어영부영한 사람은 뭐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공부하더라도 집중력을 갖고 코피 터지게 한 사람은 6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난이도가 없다. 어영부영한 사람은 무척 어려운 거야. 그러나 딱 시험장에 딱 나오면 60점 이상 맞으면 쉽다 그래. 어려웠지만 쉽다 그러고 어렵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또는 뭐다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재산세. 자, 그럼 재산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자, 55쪽 제일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 대상은 딱 머릿속에 다섯 개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개잖아. 토지, 건축물.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주택은 과세 방법이 다르죠? 주택은 과세 방법이 다르니까 꼭대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그 자체는 뭐다? 통합. 묶어서 과세해요. 주택 그 자체는 각각 과세하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통합해서. 그래서 선박 항공기 되고. 자, 그래서 박스가 이제 매년 출제되는 거잖아요. 1번 주택의 정의고 항상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2번도 아까 취득세에서 했잖아요.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면적의 10배. 5배는 없어요. 10배. 자, 그 다음 3번 나왔네요.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거. 한동은 무조건 따로따로 봐요. 한동은 무조건 따로따로 보고. 그냥 시험에 안 나와. 따로따로 보니까. 그리고 니은 1구죠? 1구는 뭐다? 50% 이상.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뭐다?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클 때도 전부주택. 같을 때도 전부주택. 그래야 세금 혜택이 주죠? 상가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읽어보시고. 그래서 재산세 대상. 주택만 주의하자. 그 다음 이제 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토지분 과세 대상. 박스 나왔네요. 분리로 가는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하는 대상이 있고. 종합합산. 여기에서 언제나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칠판 한번 봐요. 분리로 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낮은 게 뭐다? 저율분리. 가장 높은 게 뭐다? 고율분리. 그 다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죠. 그 다음 종합합산. 그래서 재산세에서 뭐다?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세로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재산세 지문을 볼 때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물세라고요. 그래서 합산하니까 이에는 무슨 세율만 써요? 누진세율. 이에는 합산하지 않으니까 누구나가 똑같은 뭐다? 비례세율을 쓴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이거잖아요. 저율은 어떤 땅이에요? 생산이나 공급 목적. 고율은 어떤 땅이에요? 사치 목적. 별도 합산은 사업 목적.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 딱 아웃라인을 잡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자, 첫 번째는 농지.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 수원이에요.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그 다음 유치를 따지죠. 농지는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군. 군하면 읍면을 포함해 다 분리야. 군은. 그리고 밖. 도시지역 밖. 그러나 어디는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 묶인 지역.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개. 녹을 물어보면 불리고 개녹을 제외한 지역을 물어보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입니다. 도시 지역과는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법인 단체는 원래 투기 목적이죠? 종합. 그러나 법인 단체도 분리로 가는 경우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농, 한, 사, 매, 종.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농사 목적, 복지 목적. 농, 한, 사, 매립, 매, 종은 분리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뭐다? 종합 합산이고. 자, 넘어가자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나요?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개인법인 구분 안 하죠. 어떻게 사용하면? 축산용. 그러나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목장용지는. 그래서 군에서 도시지역 밖, 근데 기준면적을 찾아야죠.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도시지역 안은 조심하자. 개, 녹은 분리, 이내만. 그러나 개녹을 제외한 지역은 투기 목적이죠.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는 어디를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 개녹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이면에. 이면은 원칙이 투기 목적이죠? 원칙은 종합. 그러나 산림보호 목적, 즉 공익 목적 등은 전부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로 가잖아요. 다 이런 게 뭐다? 산림보호 목적이야. 이런 이면들은 다 분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도 칠판 봐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은 몇 프로예요? 가장 낮은 뭐다? 0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공장용지는 이번 시험에 잘 봐야 돼요. 자, 공장은 어디에 유치를 해야 된다? 군. 그럼 기준 면적이 있죠?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러나 시는 조심해야 돼요. 시, 시, 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요.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제외한 지역은 주거지역 등이죠? 이거는 뭐다? 예, 사업 목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영세공장들.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7월 달부터는 세법 시간에는 세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죠? 예, 6월 말까지는 한 과목에 막 집중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시가 끝나면 이제 공시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남는 시간에 있으면 미진한 걸 하는 거야. 공시가 끝나는데 때려치고 공법을 공부한다든가 학기론을 공부하든가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뭐다? 7월 달부터는 그 시간은 그 시간의 과목에 충실을 해야 돼요. 중개업법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뭐다? 학기론이 걱정되는 거야.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걱정 안 해도 뭐다 합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공부하면 안 돼요. 독서관 가도 마찬가지야. 나는 오랜만에 세법을 공부하러 가는데 옆 남자가 민법책을 갖고 공부를 안 해. 얼른 민법 꺼내 갖고 공부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절대 7월 달부터는 몰려다니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밥도 혼자 먹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밥을 싸와요. 사 먹는 게 지겹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싸와서 혼자 먹고 뭐 학원에서 하든 뭐 어디 공부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몰려다니면 시간 낭비가 되고 또 자기 그 주관이 있는데 밥을 같이 먹다 보면 뭐다. 주관이 흐려져. 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관을 딱 갖고 이제 혼자 다녀야 돼. 조용히. 그러면 생각하면서 다녀야 붙는다고. 그래도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뭐다? 분리, 종합, 별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특강할 때도 절대 선생 보고 밥 먹자 그러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선생도 긴장 상태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끼리끼리 가서 먹지. 절대 선생 보고 밥 먹자는 하지 말자.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 자, 이제 공장용지도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이 이에는 몇 프로예요? 오염을 배출하니까 0.2%로 가요. 1000분의 2, 0.2%. 007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에. 2번에는 주택 산업마다 공급 목적 투기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사 땅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번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5번. 2번, 5번. 염전. 5번 터미널.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에요. 암기하지 말고.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하잖아요. 자, 그래서 공급 목적 땅도 0.2%. 자, 그 다음 이제 고율 분리로 들어가네요. 사치 목적. 고율 분리는 지역을 안 따진다. 기준 면적이 없다. 무조건 1년에 4%. 회원제 골프장. 고급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세금 폭탄이죠. 매년 4%. 이렇게 분리로 가는 땅도 차등 비례 세율인데 세율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별도. 자, 별도는 합산이니까 누진세율을 쓰네요. 3단계. 그래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상가 땅이죠. 일반 영업용, 일반 사업용, 줄여서 일반 건축물이에요. 상가 땅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내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래서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그래서 이 배율을 암기하고. 다 암기 끝났어요. 배율은 넘어가자고요. 자, 60페이지. 자, 꼭대기 이제 두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보는 토지. 가장 출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기역은 뭐다? 차고용 토지. 사업용 땅이에요. 디귿은 운전학원용 토지, 사업용 땅이라고요. 그리고 리을,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죠? 아니니까 뭐다 일반 골프장이에요. 그럼 일반 골프장도 사업하잖아. 그냥 옆에 붙어있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별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게 사업용 땅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합 합산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6번이네. 6번 2% 미달. 2% 미달이 나오면 바닥 면적 제외는 투기 목적이에요. 단 바닥 면적만을 물어볼 때는 사업 목적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별도, 종합. 이제 한 문제짜리네요. 자,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자고요. 자, 89페이지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88.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88 1번. 다음 자료는 재산세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X로 답해요. 보유세 5, 보통징수 5,
소액징수 면제 O, 도세 X, 시군세요 줄여서 시군세, 현황부가 원칙 O, 그 다음 물납분납 O, 과세기준일 O, 신고납부 X, 세부담상한선 O, 응능과세 X, 응익과세죠? 수익을 보고 과세하니 응능은 어디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응익과세, 가산금 O, 가산세 X. 그럼 총 12개네요, 그죠? 12개에서 몇 개 빼는 거예요? 4개 빼면은 몇 개예요? 2번이네요, 답이?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번. 오른쪽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3번.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옳게 묶인 거네. 자, OX로 답해. 이거 부산항이잖아. 과세대상 17이 부산항 5개. 자, 항공기 O, 니은 선박이면 대상이잖아요. O, 고급주택은 주택이죠? O, 리을 건축물 O, 그 다음 과수원 O, 차량 X,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 그죠? 골프 회원권 X, 기계장비 X, 광업권 X. 근데 치읓은 뭐예요? 골프 연습장 25석 이상.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만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야 돼요. 시설물, 열거된 시설물 오지. 오라고요? 오. 이거 레저 시설이잖아. 아, 저장시설, 레저시설, 재산세 내야잖아요. 그럼 4개만 물어보네. 4개만. 옳은 거는 6개죠?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을 빼고 6개네. 6개 중에 몇 개만 물어보면 4개. 그럼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안 들어간 게 답이네. 잘못하면 종일 찾아야 돼요,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 1번이라고요. 왜? 다 물어보면 다 맞히니까 안 돼. 일부만 이렇게 옳게 묶인 거. 이런 식으로. 그래야 헷갈리니까, 수강생들이.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4번.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항상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지목이 뭐냐, 두 번째 위치, 지역 위치를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준면적 여부, 기준면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자, 1번 지목이 뭐예요? 전답과수원 농지네, 그렇죠?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투기 목적이죠? 않고. 그럼 답은 1번이네. 않으면 투기 목적이지. 자, 그 다음 2번은 농지, 종중. 종중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죠? 예, 농사 목적, 분리. 그 다음 축산용은 목적용지네. 지역이 어디야? 도시지역, 밖. 기준면적 따지죠? 기준면적 내니까 분리죠. 그 다음 농업법인.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니까 분리죠.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용도 분리네요. 고율분리 4%짜리.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다음은 재산세에 있어서 별도 합산이네. 별도 합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라일한 것이다. 틀린 것. 1번. 쭉 차고용 토지네.
사업 목적이에요. 차고용은 별도 합산. 그 다음 2번은 법인 묘지네.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 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요. 별도 합산. 자, 넘어가죠.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잖아. 그럼 이내는 당연히 별도지. 그리고 4번은 차고용이 아니라 터미널, 터미널. 이거는 공급 목적이에요. 그래서 터미널과 차고용.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터미널, 터미널은 공급 목적. 공급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 아니라 분리과세. 자, 5번 나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C. C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사업목적이에요. 별도 합산.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에 4번 맞아요? 네, 맞네. 자, 그 다음 6번. 6번 일반 주거지역이네. 일반 주거지역 하니까 배율이 딱 몇 배예요? 4배가 딱 기억나야 돼요. 준주거지역은 400호, 전용주거지역은 500호, 일반주거지역은 4배. 그럼 바닥면적이 300이래. 그럼 300 곱하기 4배. 그럼 1200이 기준면적이래. 기준면적은 별도로 간다 이거지.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1500이니까 300은 초과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딱 몇 배를 기억해야 된다. 네 배. 그래서 4, 3, 12.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그죠? 네 배를 알아야 이거를 푸는 거예요. 네 배. 배율.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배율이잖아요. 3배, 4배, 5배, 7배. 자, 그 다음 밑에 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별 두 개 붙여요. 7번 별 두 개. 다음 중 재산세의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것으로 오린 것 종합합산만 고르네. 이 기억. 농지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은 무조건 분리죠. 개녹. 자, 그 다음 2번 매립 간척한 토지는 뭐다? 는 뭐다? 분리로 가죠. 매립 간척했으니까 공급 목적이네. 그 다음 디귿 나왔다. 농지와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네. 개녹이에요. 개녹 제외예요.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네. 자, 그 다음 리을 또 나왔다.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봐요? 제외를 물어봐. 제외. 그러니까 종합합산이죠. 그 다음 미음은 임야인데 보존지구 하면 큰일 나요. 환경지구는 분리로 갑니다. 보존지구는 비과세라 그랬어요. 분리.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비음 공장용지네. 또 C에 있다. C에 있을 때는 조심하자. 주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죠. 사업목적 별도 합산. 만약에 비읍이 군지역이라면 군지역은 무조건 분리야. 군은 무조건 공장 땅이야. 시니까 별도로 간다고요. 자, 법인 단체는 원칙이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합산. 그 다음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 사업용 건축물이래요. 앞에 볼 필요 없어. 무조건 이내는 어디로 가?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네요. 디귿, 리을, 시옷. 아, 이응이에요? 시옷.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키워드는 뭐다? 같은 거. 같은 거네. 그럼 기억. 의미하죠? 어떤 의미예요?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가? 분리. 종중이 붙으면 무조건 분리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왔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럼 일반 골프장이지? 사업하잖아.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사업으로 보죠. 그러니까 별도네. 그 다음 염전 공급 목적이죠. 염전은 공급 목적이니까 어디로 가? 분리로 가네. 그 다음 리을 나왔다. 운전학원. 운전학원은 사업 목적이죠. 별도네. 그럼 칠판 봐요. 같은 거는 별도 별도 분리 분리 그죠? 같은 게 두 개잖아. 분리 두 개 별도 두 개. 그럼 찾아야지 찬찬히.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다 맞췄잖아 작년에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길게 안 나온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작년에 이거 기출문제야. 수강생 90%가 다 모두 다 정답이야. 아 모두 다 정답이 아니라 그만큼 쉬웠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근데 이 문제 나왔는데요. 이것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없대. 이것만 보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 이게 없으면 이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문제쯤에 떨어져 버렸잖아. 이게 없는 거야. 분리분리가.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지. 안 배웠대. 아니 이거는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됐고. 잠깐 분리하면 안 배웠대. 자,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92쪽. 이 92쪽. 이거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이번에는 합산. 토지를 골라라. 합산. 별도와 종합을 골라라 그 뜻이죠? 기역.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 다음 나왔다. 농지인데 군이네. 군은 다 농지예요. 그럼 군은 다 농지니까 뭐다? 분리. 주거지역에 속지 말자. 군읍면은 다 농지야. 그러나 니은지문이 시라고 나오면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군은 다 농지예요. 그 다음 고급오락장은 무조건 뭐다? 분리. 그 다음 리을 축산용. 도시지역 밖 이래니까 뭐다? 분리. 그 다음 미음 나왔네. 초간에 무조건. 초간은 무조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초간은 무조건 종합합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맞아요? 기역과 미음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0번. 자, 별 3개. 이렇게 전체. 별 3개. 10번은 별 3개는 이번에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심려를 기울이고. 다 보지 말고. 자, 1번. 터미널이죠.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에요. 암기하지 마세요. 터미널을 통해서 각종 재화 등을 공급하니까 분리과세죠. 그 다음 2번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자, 그 다음 공장용지인데 군. 군은 다 공장이야. 그러니까 범위 아니니까 분리과세지. 그 다음 종종도 무조건 분리과세지. 자, 5번 조심해야 돼요.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네. 제외가 없잖아. 그럼 바닥면적은 사업 목적이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맞잖아. 바닥면적 제외가 있으면 종합합산이에요. 제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지.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오른쪽. 드디어 나왔다. 공장용지. 별 두 개. 별 두 개. 자, 1번. 시에 있네. 시. 그럼 공업지역. 공장이네.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공장이니까 이내는 어디로 가? 분리. 그 다음 2번 시내. 주거지역이네. 공장이 아니네. 사업목적이죠.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합산. 답이 2번이네.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거는 사업목적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 3번은 시내. 산업단지 공장이네. 이내가 아니라 초과니까 무조건 종합. 이내면은 분리고. 그러니까 시는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공장이에요.
그 다음 4번 시내 상업지역. 공장이 아니잖아. 상업지역은 공장이 아니지만 사업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내 별도 맞네. 그 다음 군. 군은 뭐다 다 공장이야. 군은 무조건 뭐 녹지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속지 말자.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별도 합산. 자, 다음 12번. 자, 12번으로 가자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세상 토지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 자, 여기 보세요. 별도와 우리가 별도와 종합은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증가되죠? 왜 증가를 시켜? 세율도 높이려고. 그럼 높이려면 무슨 세율을 써? 누진.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종합합산이라 별도 합산을 찾으면 답이에요. 그럼 1번 과수원이네. 과수원은 농지죠? 군. 그럼 다 농지잖아. 군은 영농에 사용되게 분리. 이거 1번 몇 프로짜리예요? 몇 프로? 007. 그 다음 2번은 무허가는 종합합산이죠? 누진세율. 답은 2번밖에 없네. 자, 3번 종종 임야 분리죠? 임야 몇 프로짜리예요? 007. 그 다음 4번 5번은 회원제 골프장이죠? 고급 오락장은 비례세율. 이건 뭐다? 분리과세. 몇 프로짜리예요? 4번 5번은 4%짜리. 아, 고율분리는 세금폭탄 4%짜리잖아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어요.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자, 60페이지 요약지. 자, 그 다음 한 문제가 뭐다? 납세의무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납세의무자. 한 문제가 납세의무자예요. 매년 요약집 60페이지 납세의무자는 꽉 잡았죠. 그죠? 요약집 60페이지 납세의무자 매년 출제되잖아. 납세의무자 봤어요? 자, 칠판 봐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원칙은 과세기준을 현재 누가 낸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며요. 1년치를. 그럼 이거는 뭐다? 기준은 취득세의 뭐다?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이자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거래는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날에 이 녀석이 사실상 주인이야.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라고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일 갖고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알아들었나요? 아,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자가 이자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60페이지 아래 항상 사실상 소유자. 그러나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지분권자.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즉 지분권자에게 날라오죠. 1인이나 큰 자하면 틀려. 자,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 주택 꼭대기 3번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주택이잖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르다. 다르더라도 주택은 항상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뭘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3번 뭔 뜻인지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 다 끝났죠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주택이잖아. 주택 그 자체는 절대로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택 그 자체는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이야.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합산한다고요. 항상 각각 과세하는 경우는 없어. 주택은 그 자체는 여러 개는 각각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물세니까 그 자체. 그래서 뭐를 먼저 계산해? 취득세를 먼저 계산해. 그럼 이제 갑과 을로 안분해야죠? 안분해야 하잖아. 항상 세금을 안분할 때는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1년치 누구 내는 거예요? 위탁자 하면 틀리죠? 수탁자.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과세 기준일까지 양도양수가 일어났죠? 양도양수가 뭐라 그랬어요? 취득세의 취득시기야.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다음 6월 1일까지는 누가 내는 거야? 1년치. 양수인. 1년치. 그 다음 박스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만 중요하잖아요. 나머지도 중요해요. 소유권 변동이 있다.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공부상. 신고 안 했을 때만 공부상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그 다음 나머지는 마지막, 귀속자가 들어가면 누가 내는 거야? 사용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왜 출제가 돼요?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대책이 없다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94쪽. 14번. 14번. 이거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붙이고. 1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상속인의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상속인 파악을 못하죠.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도 맞는 지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연장자. 그 다음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예요. 답은 2번이래. 그 다음 3번. 국가 만내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죠. 이거 연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뭐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 매수계약자. 그래서 받은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 이자를 뭐라 그럽니까? 매수계약자. 그 다음 4번은 환지 방식이네.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거 5번. 소유권 변동이 있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요? 공부상 소유자. 이게 기본 타이틀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 1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5번. 납세 의무자 틀리고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항상 언제나마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그 다음 2번. 과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어떨 때? 신고 안 했을 때.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이에요. 그 다음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귀속자가 들어갔을 때. 자, 그 다음 4번. 지자체 만내 연부 엔드 무상. 매수계약자 맞죠? 맞잖아요. 그 다음 5번.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1인 하면 안 되죠?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18번. 넘어가서 18번. 18.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했다. 세법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바른 것.
자, 칠판보야. 갑이 을에게 매도했잖아요. 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갑은 매도자죠? 을은 매수자. 그럼 개인 간의 거래네. 항상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일이네. 그죠?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럼 5월 24일. 그럼 6월 1일 주인은 누구예요? 을. 그럼 을이 내야죠. 1차적으로 재산세.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 그럼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이네. 을. 자, 그 다음 19번으로 들어갑니다. 19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에서 15일이다.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201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잔금을 언제 줬어요? 6월 2일. 그럼 6월 2일이죠? 그럼 이제 6월 2일이니까 1년치. 매도자가 내야지. 6월 1일 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수자예요. 6월 1일 이후는 매도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갑. 6월 2일이니까 매도자인 갑. 지금 18, 19로 나눠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20번 별 3개 붙여요. 20번 별 3개. 한번 해봐요. 자, 칠판 봐요.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이죠. 근데 이게 뭐야? 법인이잖아. 그럼 을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객관적이잖아. 그럼 취득일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6월 20일. 절대 계약상을 보면 안 돼요. 등기가 나왔으면 6월 2일. 빠른 날이네. 답은 똑같아, 어려. 6월 2일. 그럼 누가 내는 거야? 갑. 법인 갑. 절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객관적이잖아요. 만약에 법인이 없다면, 법인이 없다면 그냥 갑이야. 그럴 때는 계약상 5월 20일이지? 그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으로 바뀌지. 법인이 없다면 2번으로 바뀌어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그래도 2번 시험장에 가서 법인이 찍히면 조심해야 돼. 사실상을 봐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하나 나왔네. 21번도 별 3개. 별 3개 붙이라고요. 자, 주합격법인이네. 주합격법인이잖아. 과세권자가 아니잖아요. 엔드 무상.
and 연부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합격법인이죠. 과세권자가 모르잖아. 합격자 매수계약자를. 그러니까 주합격법인이지. 앞대가리가 뭘로 출발해야 돼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 출발하면 매수계약자를 아니까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과세권자가 매수계약자를. 항상 앞대가리가 과세권자랑 계약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과세기준일 현재. 그럼 1년치 누가 내는 거다? 양, 수인, 도인 틀렸잖아요.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위탁자별로 구분됐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구분됐잖아. 그럼 갑돌이, 응돌이, 병돌이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야. 갑돌이, 응돌이, 병돌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잖아. 유탁자별로. 다른. 그 다음 4번. 자, 종종재산이네. 신고했네. 신고했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 앞에 날아가지. 안 하면 개인인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종종. 답은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귀속자가 들어갔지? 귀속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틀렸잖아요. 사용자. 근데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자, 요약집 잠깐만 봐봐요. 자, 요약집. 62쪽.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아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는 어디까지 풀어오느냐? 153페이지까지 풀어와요. 이게 약 2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럼 4분의 1씩 대충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렇게 딱 이 정도 풀어오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오늘 문제 풀었죠? 문제 풀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는 문제 위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식사하고 이제 뭐다? 식사하고 틀린 지문을 고쳐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오늘의 중심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배웠지만 틀린 지문을 절대 상의하면 안 돼요. 상의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상의해요. 하나 풀고 상의하고 두 개 풀고 자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 풀어놓은 다음에 상의하라고요. 자,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한다? 특강 자료를 점검해야 돼. 특강 자료가 없는 분은 뭐다? 요약집을 다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를 정리한다? 마지막 코스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다 모아놨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제 생각은 뭐다? 타과목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이것저것 저것 이것 막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네요. 제가 이거 심혈을 기울이고 만든 거예요. 이번에 나올 것만 체려서. 알아들었어요? 세법 선생이 이런 프린트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이번에 제가 주면 이거를 퍼갑니다. 다른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좌우지간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오로지 뭐다?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전진만 하자고요. 알아들었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